희수님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네. 일로 와보세요. 이 안방 부분에서 제가 아까 듣기로 6개 공간을 뭐 네, 특별하게 맞아요. 만들었다라고 들었어요. 첫 번째가 네. 바로 지금 저희가 문 열고 들어왔던 바로 이 공간. 네. 이 공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수납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수납을 하실 수 있고 동선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공간은 수납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실은 이쪽도 지금 전체가 다 옷장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장인데 여기가 실은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었잖아요. 네. 길쭉하게 넓은 공간이었는데 네. 섹션을 좀 공간별로 나누다 보니까 네. 어차피 입구에 동선이 생기는데 네. 이 동선에 벽을 세우느니 차라리 장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사실은 입구 쪽에서 수납 공간을 만들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 네. 자, 두 번째 공간은 어디죠? 두 번째 공간은 여기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와 보시면 네. 침실 공간입니다. 자, 이제 안방에 두 번째 공간으로 이제 왔어요, 우리가. 네. 우선 여기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침대 공간과 헤드 부분에 대한 게 있었는데 아마 간단히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고객님께서 침대 배치를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안을 내드리다가 호텔식으로 이렇게 헤드를 놓고 고객님 침대를 이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배치를 해봤어요.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독서등으로 따로 불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간접 조명도 이렇게 껐다 켜실 수도 있고 이거를 다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고 휴대폰이나 이런 거 충전 바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일단 지금 침대가 없어서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침대가 이제 이쪽이 이쪽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진짜 약간 그 조금 비즈니스 호텔 같은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 이런 구조가 나오려면 일단 이런 헤드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과감하게 그래도 창 부분을 가린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여기 창이 좀 있거든요, 더. 네. 이 부분을 과감하게 가리고 헤드를 만들었다. 이거를 제가 높이도 한 이 정도, 900도 생각해보고 더 낮은 것도 생각해봤는데 이 정도가 제일 안정적이었고 이런 등 같은 거 설치됐을 때, 그죠? 맞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헤드 짜면서 선반도 동시에 계획을 해가지고 실용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준 것 같아요. 독서도 하실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역시나 이 공간도 제가 알기로 조명을 신경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벌써 독서등 있죠? 네. 여기 간접 조명 있죠? 네. 이거 업라이팅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상부도 보면은 1.5인치에다가 마그네틱 조명까지 네. 조명의 종류만 네 가지로 공간을 좀 다양하게 연출했다라는 거. 그래서 실은 이런 조명 계획들이 이 네. 공간을 조금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천장 딱 보면 천장 굉장히 이뻐 그냥. 조명은 네. 일단 저는 작은 걸 되게 선호하고요. 네. 안방에 침실은 굳이 밝을 필요가 없고 아늑한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은 조명으로 이제 다양한 조명이지만 복잡하지 않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벽면에 벽지는 색깔을 좀 다르게 넣어서 투톤으로 그러네요? 네, 넣어가지고 이제 이쪽 침실이랑 바깥쪽이랑 좀 분리된 개념으로 보실 수 있도록 네, 설계를 할게요. 이게 두 번째 공간. 네. 그럼 세 번째 공간 또 어디예요? 세 번째 공간은 여기 이제 바로 나가시면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네, 세 번째 공간은 이제 어디, 여기라고 하셨는데, 여긴 뭐죠? 이제 세 번째 공간은 이제 남편분께서 퇴근 후에 가장 오래 머무르실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도 하실 거고, 책도 읽으실 거고 하는 그런 서재 같은 공간이에요. 네. 이 공간을 고객님께서 꼭 안방에 놓고 싶다고 하셔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같이 계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네. 포인트는 네. 이런 벽등이고요. 네. 위에 이제 고객님이 다 불 끄고, 주무실 텐데 여자 고객님분은 남자 고객님분은 여기서 작업을 할 때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쪽만 불을 켜게끔 만들었어요. 여기서 좀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보시면은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이제 침실 공간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입구 쪽에 있었던 수납 공간 있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서재 공간을 작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침실 공간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가벽을 쳤는데 이 가벽을 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유리로 마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그래도 벽에 완전 막혀 있는 이런 답답한 거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뷰가 좋으니까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양대로 창문이 그대로 보여서 뷰가 그러네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쪽은 수납, 한쪽은 서재로 꾸미는 것도 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여기 만약에 의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넓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진짜 침대부터 그 다음에 서재 공간, 동선, 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까지 네. 이걸 정말 짜임새게 설계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은 또 어디, 네. 어디예요? 다음 공간은 이제 화장대인데 화장대? 이제 붙박이장 옆에 화장대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희수님이 말한 네 번째 공간. 네. 이제 좀 전에 뭐 수납 공간, 침실 공간, 서재 공간. 네. 여기는 이제 화장대 공간. 네. 딱 봐도 그냥 화장대네요. 거울 있고. 그치만 여기 이제 숨겨진 그런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신감 여기 이제 네. 천장에 보시면은 네. 옹벽으로 인방. 네. 인방이 털지 못하는 인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사하던 철거 중에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화장대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그 이제 시공 팀장님, 병희님이 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화장대 더 넓히자 해가지고 이 라인에 맞춰서 거울이랑 밑에 하부장까지 사각을 나눴어요. 실은 제가 이거 네. 와서 처음 봤을 때 네. 뭐지? 왜 뭔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 시도했나? 네. 왜 이렇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했지? 난 처음에 와서 이게 의문이었어 약간. 근데 네. 이게 천정 부분에 철거되지 않은 인방을 고려 자연스럽게 얘를 그냥 그대로 타고 오게끔 디자인했다는 거잖아. 네. 수납 공간도 하고 여기서 선반도 있고 네. 또 보니까 이쪽에서 스위치도 여기서 껐다 껐다 할 수 있게 되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하부는 또 실용성 감안해서 서랍으로 다 계획을 해주고 네. 고객님께서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를 여기다가 바로 꽂아서 쓰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가지고 여기 안에다 콘센트를 만들어서 바로 콘센트를 뺐다 꼈다 하지 않고도 드라이기를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딱 그 드라이기 모델까지 확인해가지고 네, 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로 확인한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화장대 부분도 어쨌든 꼼꼼하게 네. 잘 설계한 것 같고 네. 측면에 보니까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고요. 여기는 약간 보니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네, 워크인 클로젯 같은 개념이었는데 사실 공간이 옆에 세탁기 공간이랑 해가지고 너무 좁아져서 아마 시스템장이 들어가서 거기 이제 위에까지 수납을 하지 않을까. 거의 서비스 공간 같네요. 지금 아마 비밀을 얘기해버리셨네. 그리고 네. 우리 다섯 번째 공간은 바로 세탁 공간인데 네. 지금 바로 옆에 이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네. 여기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세탁실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세탁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객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 세탁 공간을 안방에 꼭 넣고 싶다고 해서 네. 실은 이제 우리 이 공간에 숨겨진 다섯 번째 공간이 바로 세탁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네. 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또 이어서 욕실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네. 욕실 부분, 네. 안방 욕실 부분 한번 간단히 설명할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사한 현장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와보면 네. 기본적으로 딱 공간에 왔을 때 와 이 공간 예쁘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네. 이번 현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구성이 좀 특이하잖아요. 막 계단도 있고 네. 욕조도 있고 또 뭐 메리수정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한데 네. 한번 간단하게 이 공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공간에서 이제 고객님이 제일 원하셨던 부분은 미니 욕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 욕조를 설치하고 남은 이 공간에 계단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님께서 빨래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거기서? 네. 아.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씻는 빨래를 어떻게 해, 물이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홀더를 달아주고, 이런 게 하나 있었구나. 네.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빨래를 하는 거예요. 샤워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네, 여기서도 뭐 세수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반신욕조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는 좀 커 보이는 것 같아. 저뿐만이 아니라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가서 몸을 다 담글 수 있는 정도예요. 여기가 내가 아까 살짝 들어가 봤는데 네. 여기 작지가 않아. 아 진짜로 반신욕 하기도 좋고 이 모델명 이거 되게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여기는 뭐 보니까 이제 젠다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끝까지 가서 욕실 네, 졸리컷. 졸리컷 마감해주고 네. 수납도 다 용이하게 한 것 같고 이쪽 부분만 한번 간단히 그럼 또 마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쪽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거실 욕실이나 안방 욕실 다 무광 니켈 수전 매립 수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요. 이제 간접 조명도 넣었고 깔끔하게. 근데 이번에 이 타일하고 이 니켈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거기다가 더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매지를 색상을 화이트로 안 주고 약간 이 타일과 비슷한 베이지
그랬구나. 연한 그레이 톤으로 줬어요. 또 중요한 건 심지어도 무광이야. 네. 화이트 그쵸? 무광.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네. 들어왔는데 네. 그냥 딱 이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아마 이런 전체적인 게 그냥 조화롭게 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네.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뭐 상부에 이렇게 네. 하부에 수건걸이도 있고 네. 이게 네. 물을 무광이다 보니까 물 쓴 자국이 안 보여요. 다 마르면. 아 네. 여기도 네. 조명은 2인치 쓰셨네요. 네, 이제 방이랑 거실이랑 네. 똑같은 2인치 조명이었어요. 꽤 많이 들어갔는데 6개나 들어갔네. 6개, 7개, 5개 이 정도 들어가야 조도가 충분히 나와요. 2인치 조명 넣었을 때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방 부분까지 소개 마친 것 같고 네. 또 그럼 마지막 이번 프로젝트의 세 번째 포인트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